아, 여러분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오도리 해수욕장이 여기. 자, 위치 알죠? 저기가 이쪽에 촬영하는 건데. 자, 저게 뭐죠? 네, 악어 입 같은 그런 공룡이네요. 이야, 코키마하고 눈하고 정확하게 보이네요. 저 공룡 왔으면 맞아요. 정확하게 맞아요. 네, 안쪽 뒤에서 수면에 이렇게 고개를 했다가 이렇게 함몰됐겠죠. 와, 그 뒤에 뾰족뾰족 튀어나온 거 보니까 거의 악어 같은 그런 쪽이에요. 눈이 지금 눈하고 눈이 살아있네요. 눈매 살아있습니다. 자, 눈매 살아있고, 그 다음에 콧구멍 살아있어요. 입하고 콧구멍 살아있고, 야, 입, 야무지게 생겼습니다. 자, 오, 듬직하네요. 살아있는 듯한 느낌. 그냥 닮은 게 아니고, 공룡 화석이에요. 이제는 뭐, 저희가 닮았다는 표현은 안 씁니다. 워낙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요. 자, 여기도 지금 뾰족하게 튀어나온 게, 지금, 어떤 공룡이 죽은 건데 같은 개체인지 목이 돌아갔으면 아닌 것 같고 두 마리인 것 같아요. 누구는 또 다른 개체일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건 공룡. 네, 뒤쪽으로 살짝 이렇게 엎혀졌는데 저기까지 라인이 뻗어져 있는 거 보니까 저 정도까지 절이 있는, 저 정도는 돼야 되는, 에, 그겠죠. 네. 자, 그러면 정리. 오도리 해수욕장 저기 있고 여기 있는, 요 앞에 있는 건 다 공룡 화석들이고, 아까 저쪽에 있는 거, 저기 있는 돌도 공룡 화석, 저기 있는 것도 다 공룡 화석들이라는 거를, 예, 최초 발견자로서 이제 알려드립니다. 네. 다시 합니다. 네. 야, 정확하게 이목구멍 나오네. 야, 눈이 완전 살아있네요. 눈이 정확하게, 눈매 보세요, 눈매. 와, 눈매 정확하게 살아있어요. 눈하고 코하고 입김이 어떻게 저렇게. 이상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원 앵두금 식물보석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여기는 포항 오도리 해수욕장입니다.